이인임은 과인을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는 충신이다. 헌데 그 자를 파직하라 상소를 했더냐? 내가 내 집을 일삼는 권문세가의 앞잡이일 뿐이옵니다. 내 시들도 몰아내라 썼다.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과인이 흥왕사에서 역적 김용에게 죽을 뻔했을 때 과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은 자가 내시 안도적이고 과인을 업고 뛰었던 자가 내시 이감달이다. 너희 유자란 것들이 좌준이 문세인이 편당을 짓고 노닥거릴 때 과인을 목숨으로 지켰던 자들은 하나같이 천한 내시들이었단 말이다. 헌데 그들을 없애라. 작금의 내시들은 전하의 성심을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이옵니다. 노국공주의 영전공사는 왜 중단하라는 것이냐?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했사옵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공주임에도 원나라를 몰아내려는 과인을 사랑했다. 흥왕사에서 역도들이 과인을 죽이려 했을 때 맨몸으로 칼을 막아선 여자였다. 과인보다 더 고려와 백성들을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과인의 아이를 낳다가 처참히 죽었다. 헌데 백성의 고통 따위가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해서 백성의 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세는 그쯤 떨었으면 됐다. 니놈에게 상소를 사주한 자를 대라. 전하. 어서 말하라는데도. 말씀드리면 살려는 주실 것입니까? 대답부터 하거라. 이제 실성까지 한 것이냐? 좋습니다. 배후를 말씀드립지요. 소신을 사주한 이는 바로 백성들이옵니다. 이놈이! 한때나마 무일도를 병풍에 그려놓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했다기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뭐라? 가뭄이 들면 굶주린 백성들을 생각하며 식음을 전폐했던 왕이라기에 그래, 이놈의 목숨 한번 걸어보자 그를 믿었단 말이오. 아무리 폐인이 됐기로 그 옛날 초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나 믿었거늘 황제가 고려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왕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오? 이놈이! 정녕 왕정을 친 것이오이까? 닥치지 못할까? 죽이시오서! 내 오늘 고려의 희망이 없음을 알았는데 살아보든 무엇하겠소이까? 죽이시오! 어서! 으아!